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학 저널은 바로 안녕하세요. 비욘드 에디터 안지현입니다.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의학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2022년 6월 저널 영향력 지수, 즉 임팩트 팩터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대표하는 의학 학술지인 NEJM과 랜셋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영향력이 높을까요? 이번에 발표된 점수에 따르면 NEJM은 176점, 랜싯은 무려 202점을 획득했습니다. 이번에 랜싯 학술지가 각광을 받은 이유는요, 바로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창궐한 코로나19에 관련된 의학 연구를 최초로 발표한 데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연구를 발표한 연구자들은 당연히 이 논문을 많이 인용했겠죠. 또한 코로나19 mRNA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의 공동 설립자인 우그루 사인 박사도 바로 이 논문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코로나19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여러분도 맞은 분이 계실 텐데요. 이때 이 논문 연구 결과도 최초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랜싯 저널의 편집자이자 출판인인 리차드 홀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키워온 가치들이 이 감염병의 극심한 압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랜싯 학술지는 총 24개의 자매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 자매지들도 덩달아 임팩트 팩터가 올라갔습니다. 호흡기 내과뿐만 아니라 미생물학, 정신과학, 공중보건학, 그리고 감염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술지들이 임팩트 팩터가 올라갔는데요. 새로 출간된 미생물학의 경우에는 임팩트 팩터가 없다가 무려 86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런 학술지들의 역시 공통점은 코로나19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널의 영향력 지수, 즉 임팩트 팩터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론의 영향력도 보면은 시청률이 높은 매체이거나 신문 부스가 많은 언론일수록 더 영향력이 크겠죠.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채널일수록 더 영향력이 클 겁니다. 학술지도 뭔가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유진 가필드라는 분이 1955년도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학술지에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든 것이 바로 임팩트 팩터가 되겠습니다. 이후 최근에는 클래리베이트라는 분석회사에서 발간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나온 논문을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이 자기들의 논문에 참고문헌으로 인용했는지를 가지고 영향력 지수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되면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겠죠. 클래리베이트는 올해 6월에도 임팩트 팩터를 발표했는데요. 2021년 업데이트된 내용을 살펴보면 SCIE 저널 178개 카테고리 중에서 무려 1만 개 가까운 학술지가 등재되어 있고 이번에 155개가 신규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그동안 확고부동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애니제임을 물리치고 의학 저널 부분에 1등을 차지하게 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7개 저널이 임팩트 팩터가 100점을 넘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코로나19 관련된 논문을 많이 실은 것이 주요했습니다. 국내 학회도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영문으로 된 국제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줄여서 의편협에 따르면 현재 SCI의 54편을 포함해서 여러 논문 플랫폼에 다양한 학술지가 국제학술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의편협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여러 회원 학술지들이 다양한 임팩트 팩터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50여 학술지들의 평균 임팩트 팩터가 1점 후반대였던 것이 최근에는 3점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51개 학술지 가운데 8점 이상도 있었고요. 대부분은 2점에서 4점 정도에 준하는 임팩트 팩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임팩트 팩터에 따르면 국내 학회의 국제학술지 가운데 생화학 분자 생물학회에서 발간하는 EMM이라는 학술지가 무려 임팩트 팩터가 12점이 넘었고요. 실험 연구의학 분야에서 상위 9%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영상의학회의 국제학술지인 KJR도 임팩트 팩터가 7점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국가나 대륙의 대표 학술지 가운데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여러 학회들이 국제 학술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학회에서 발간하는 이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의 우수성은 잘 알고 계시죠?
이제는 진단과 진료만 잘하는 한국 의료가 아니라 의학 연구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욘드에서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의학 연구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